2021 강릉문화제 야행이 열린 사흘간 4만 6천여 명의 관람객이 강릉의 밤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문화원에 따르면 아홉 번째 문화제 야행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한 가운데 모두 4만 6,162명이 방문해 지난해 1만 8천여 명보다 2.5배가량 방문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강릉문화제 야행은 강릉대도부사 부임 행차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500대 드론 라이트쇼와 미디어 파사드, 특화 공연 등 32개의 프로그램이 선보였습니다. 강릉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처음 열린 대규모 행사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모든 출입구에 클린 게이트, 방역 요원을 배치하고 동시 체류 인원을 5,000명으로 제한했으며 행사장 수시 방역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